자, 코리안 좀비 제자 박문호와 그리고 그래플링의 고수 고석현이 맞붙습니다. 4경기 웰터급 5분 3라운드 MMA로 출발하겠습니다. 자, 두 선수의 1라운드. 자, 자 준비됐다는 네네. 그런 표현 자체도 굉장히 상반된 모습을 보여줬어요. 우선 고석현 선수가 지금 로킥으로 지금 선발을 했고요. 아, 로킥. 네, 강력합니다. 자, 이번에는 박문호가 응수합니다. 기본적으로 로킥을 차는 것 자체는 밸런스 자체, 하체 밸런스를 지금 없애려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 오, 지금 다운됐습니다. 아하! 레프리 스톱! 고석현입니다. 와, 정말 순식간에 끝났습니다. 조금 의식을 잃었다가 다시 되찾은 것 같아요. 네. 아, 지금 여기서 지금 왼손 네. 훅이 정말 제대로 들어갔습니다. 자, 이러면서 고석현의 TKO승. 자, 정말 아, 웰터급 5분 3라운드 경기가 1라운드 출발하자마자 끝났습니다. 네, 가장 빠르게 끝난 경기입니다. 웰터급의 무서운 신성이죠. 아, 고석현 선수 정말 묵직한 한 방으로 경기를 끝냈고요. 박문호 선수는 네, 일어섰습니다. 네, 큰 부상이 아니길 진심으로 네. 바라겠습니다. 1라운드입니다. 고석현 대 김회길. 고석현 선수는 나와 있는 저 앞쪽 다리 원넥 테이크다운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네, 자 들어옵니다. 고석현 라이터! 다운이에요! 다운이에요! 자 다시 그대로 파운딩! 해머룩을 찍어내리고 있습니다. 고석현! 아, 등 뒤를 완전히 뺏기고 있는 김회길 선수입니다. 레프리 스탑 나옵니다. 경기 마무리되었습니다. 1라운드 경기 종료. 고석현 선수의 승리입니다. 고석현 선수 이번 시합 준비 어떻게 하셨어요? 뭐 오히려 저희는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시합 준비라고 따로 없고 오히려 운동량을 더 조금씩 줄이고 있습니다. 지금 그 전에 워낙 저희가 3타임 4타임씩 엄청 하드 트레이닝 해가지고 몸을 대펴놨기 때문에 이제 시합이 얼마 안 남은 상태에서 조금씩 줄이면서 몸을 회복하면서 컨디션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컨디션이 너무 좋습니다. 안재현 선수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일단 상대 선수 영상도 많이 보고 했는데 킥복싱적인 움직임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MMA식으로 더 제가 많이 만들고 연습하고 그냥 원래 하던 스타일대로 그냥 무난하게 할 것 같습니다. 뭐 크게 위험한 주먹이나 뭐 날카로운 거는 많이는 없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방심하지 않고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기면 이제 챔피언이 되는데 예. 챔피언전 앞두면 각오 한마디. 각오. 솔직히 지금 누구나 그렇듯이 타이틀전이라는 걸 하면은 엄청 아 이런 기분이구나. 너무 하루하루 설레고 빨리 하고 싶어요. 첫 타이틀전인데 아, 그 시합만 생각하면은 솔직히 살 뺄 때 힘들잖아요. 없던 힘이 확 생기면서 한 5개 할 거 뭐 6개 7개 할 정도로 힘이 확 생기면서 하루하루 지금 너무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 촬영하는 시점으로 지금 한 10 며칠 남은 것 같은데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이. 그리고 이제 팀 스턴관 예. 선수로서 지금 이제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팀 어떤 색깔인지 팀에 대해서 더 말해주세요. 일단은 저희 팀은 개개인의 색깔보다 뭔가 저희 팀의 색깔은 뭐라 해야 될까 뒤는 없다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뒤는 없다. 우리는 뒤는 없고 앞만 보고 무조건 들어가서 부순다.
만약 뒤로 간다 그러면은 저희는 그냥 난 떨어집니다. 뒤로 그냥 떨어지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저희는 무조건 다 같이 전진하는 그런 저희 팀 색깔 보여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마지막 한마디 하시고 싶은 말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일단은 제가 작년에 시합 뛰고 지금 코로나로 계속 시합도 없다가 또 오랜만에 뛰게 됐는데 오랜만에 뛴 만큼 그 뭔가 묵은 그 채점을 제가 그 경기로 한 번에 멋있는 경기로 우리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제가 준비하고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 응원 많이 해주십시오.